Nice Game TV.여러분들은 2013 테켄 스트라이크 첫 번째 시즌 16강 B조 경기 함께 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세 번의 매치가 있었고요. 이제 네. 단 두 개의 매치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엔 패자전. 네. 패자전 경기를 펼쳐볼 텐데, 여기서 패배하면 이제 탈락이에요. 탈락입니다. 집 가야 돼요. 집 가야 돼요. 아, 사실 슬퍼요. 내가 슬프죠.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그렇죠. 그 많은 예선전, 게임장 예선전을 뚫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렇죠. 하루 만에 이제는 8강전에 진출 못하고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 게 현실. 그렇습니다. 마음이 굉장히 아플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8강 올라간 홀드라들만 지급되는 또 상품이 있는 걸로. 아, 그 특수한 그 철권 카드. 카드. 제가 봤거든요. 네. 있어 보이던데요. 막 포장지도 네. 있고 막. 네. 그냥 카드는 그냥 카드 들고 다니는 줄 알았는데. 진짜 구하기 힘든 카드인 것 같아요. 그게 네. 진짜로 네. 구하기 힘든 거더라고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사실 뭐,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봤을 때는 뭐 이기는 게 좋고, 그 가장 기본적으로 선수들이 여기서 자신이 끝이라는 거를 듣기 싫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먼저 첫 번째 선수입니다. 눈매 이중범 선수예요. 네. 철권 면목도 동네 유지고요. 만약에 8강이 올라간다면 면목동 동네 유지 말고 패턴과 뭐 이런 것들을 좀 예, 예. 예, 뭐 그때는 예. 또 뭐 다른 거 예, 다른 것들을 넣어야 될 것 같아요. 봐야죠. 아, 예. 아, 왜냐면 아까 졌기 때문에 잘생겨 보이지가 않아요. 네, 예. 예, 이기면 좀 잘생겨 보이겠죠. 이기면 네, 진파치를 주 캐릭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네. 여기서 패배한 필라입니다. 반대편에 네. 바로 맞은편에 있어요. 네, 바로 73 시그니 네. 선수입니다. 첫 판에는 정말로 뭐 더블어퍼라든가 패턴 괜찮았고 헌팅 자세 이용하는 거 괜찮았었거든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야 되는데. 이게 조금 차이점이 있다면 눈매 선수는 사실은 이제 주 캐리 그전 과거에는 지금 지근원 선수가 사용하는 쿠마 조합을 또 사용했던 경력이 있기 때문에 아 상대가 어느 정도 쿠마에 대한 분석이 끝났다? 네. 하지만 지지선 선수에 대한 분석은 없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지선 선수에 대한 분석은 힘든 것이 지지선 선수가 경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물어보면 사실은 뭐 A조나 C조, D조에 비해서는 좀 이렇게 네임드 선수에 비해서는 미흡한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런 미흡했던 거를 메꿀 만한 뭔가가 있었기 때문에 올라온 거거든요. 그렇죠. 네. 노출되지 않은. 이번에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네. 자, 이 약간 나이 지긋하신 분들의 조합. 네. 이중범 선수고요. 그리고 지르삼. 아, 그리고 하나 유불리가 있는데. 어. 쿠마가 왕을 상대하기 정말 유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이 조합이? 예, 캐릭적으로는. 캐릭적으로는 조금. 예, 흔들리는 것 같아요. 네. 네. 일단 초반에 약간의. 네. 네. 얼굴 한 번 더 예. 보여준 거죠? 좀 비슷하다는 거죠? 네. 좀 충격이 맞는 거죠? 좋아요. 좋아요. 그러니까 위치가 짧다는 점이 왕이 정말로 약하다는 지금 저거 중간부터 지르삼 질러버리는데요? 자. 끝까지 질러버렸어요! 자. 잘 때리는 상황이 많이 나왔어요. 그렇죠. 다리가 짐받치. 네. 한방 있는 캐릭. 한방인데요. 네. 이쪽도. 네. 긁기. 그렇죠. 긁기. 그렇지. 긁기. 한방. 하단. 자. 아직 모릅니다. 안으로 마무리. 네. 그러니까 더블어퍼를 받게 됐을 때 바꾸는 타이밍에서 선수들이 많이 변형을 합니다. 특히 쿠마를 상대하는 지금 분명히 좋은데요. 그러니까 헌팅을 두고는 사실은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진파치의 약점 중에 하나 콤보 들어가고요. 나무 콤보를 네, 넣어주겠죠. 잡기 또 자 잡기 그렇죠. 하세요. 보통 이제 쿠마를 플레이하는 유저들은 사실은 잡기를 풀기보다는 앉아서 때린다던가 더퍼를 먼저 때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수비적인 능력은 좀 약하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자, 눈매 선수는 생각보다 지금 대처를 못하고 있어요. 하지만 눈매 선수 항상 뭐 이색팬도 많이 붙지만 좀 뒤로 갈수록 그렇죠. 풀이 붙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렇죠. 안쪽에서 안됩니다. 자 잡기 뒤 잡고 그냥 때립니다. 패턴을 좀 도모했던 것 같은데 전투로 네, 계속 때려요. 쿠마 누워주면 안 되죠? 또 네, 바꿔줍니다. 자, 끊어주고요. 바운드 날리고 벽까지 몰아붙이면서 뒤로 빠집니다. 지파티 뒤로 빠질 수가 있어요. 발 두 개로. 자, 찍기 또 하단 찍기 피했고 막고 잡고 풀었고 시간은 없고 10초 중단해서 날라치기 중단 아 세 번 이번에
아니야, 제 기술. 그러니까 중단해서 파생되는 기술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기술을 기다리다 보니까 중단해서, 안 하네? 안 하네 하다가 결국 맞았어요. 네. 마지막에 맞았어요. 네. 세 번째 맞았어요. 네. 몇 번째가 안 넘어갔나 봐보거든요. 그렇죠. 그걸 잡기였습니다, 왕. 발대를 왜 더부터 때리고, 벽구, 코너콤보 들어가나요? 아, 코너콤보 밀레 나가지 실수한 모습인 것 같은데요. 자, 삼보령. 바운드 안 되는 거 알고요. 헌팅. 중단만 넣어줘도 하다는 거 나쁘지 않았는데, 그거 잘 막았습니다, 린 선수가. 태강은 순간 바로 막았어요. 하다. 자, 지난 선수의 1경기와는 좀 다른 점이 있다면, 펀팅 선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고요. 그렇죠. 건, 우기신 건, 바운드 좋고요. 원바운드 단독, 단독 진행했어요. 하단하단. 자, 이거 측면. 잡기 두 번 피하고. 쿠마의 약점은 사실 지금처럼 반시갱신이 약하다는 점이 있습니다만, 진파치는 반시갱신하고 때리기 또 없다라는 또 그런 단점이 있군요. 그러니까 때리고 강하게 때릴 게 없어요. 그렇죠. 네. 왕 선수. 네. 돌아보시고 왕의 왕 좋습니다. 분권 네. 좋고요. 태그. 와, 잘 때렸어요. 이건 계속. 이거는 목주 이기는 선수 했을 때는 하단만 넣었거든요. 이번에 쿠키를 넣었어요. 잘했어요. 네. 정말 영리한 선수라고 하죠. 좀 계속 맞아요. 안 맞죠? 이런 게 왕의 단점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김현 선수가 지금 사운드가 들렸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왜 안 맞지? 이게 안 맞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오! 극딜 나오나요? 극딜 나오나요? 극딜 레이지 네. 모드! 네. 잡고! 선, 보통 지금 눈매 선수에 쏘는 것 같고. 자, 눈매 선수. 잡고 싶어요? 중간잡기. 중간잡기 들어가는 것 같네요. 뭔가 지금 노림수가 있었는데. 잡고. 성공은 되지 않았고요. 버퍼 맞고. 더 콤보. 잘 때렸네요. 태극까지. 근데 진파치가 콤보가 안 들어가요. 진파치가 콤보가 안 들어가요. 그건 또. 그니까, 등치가 큰 팀이 오히려 콤보가 안 들어가는 상황이 지금 나오면서. 네, 승리를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캐릭터는 약간 그런 것도 좀 차이가 있다는 거. 네, 네. 하시는 분들은 좀 알아주셨으면 더욱더 보시는데 재미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진파치와 머덕은 같은 사이즈라고 보통 얘기하고요. 쿠마와 쿠마는 같고, 제이비? 뭔가 진파치보단 크고, 쿠마보다는 작고, 예. 애매하군요. 예, 애매합니다. 요런 콤보들을 많이 외우고 있어야 되는데, 눈매 선수 같은 경우는 왕도 사실 그런 캐릭입니다. 남자 캐릭인데, 작고. 예, 그렇죠. 그런 캐릭 중에서 뭐, 레이, 리, 롱, 진파치가 있고, 여자 캐릭은 뭐, 다 작은데, 제일 작은 건 샤오. 린샤오. 예, 린샤오 제일 작고, 알리사가 은근히 큽니다. 아. 이상하게 로봇이라서 갑옷을 입고 있는. 그럴 수 있겠네. 그런 것도 있습니다. 자, 이제, 네. 세트는 처음으로 해설한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여기 와서. 예. 괜찮습니다. 아니네. 뭐, 아까 프레임드가 되게 상당히 좋았고요. 그렇죠. 네. 자, 일단 이주범 선수. 그렇죠. 세트 받아왔죠. 사실 이런 얘기를 하면 어려워하시기 때문에. 네, 많이 어려워요. 네. 저거는 그냥 보는 재미죠. 저거 보는 네. 재미죠. 자. 아, 진짜 들어가죠? 그냥 끝나겠네요. 좀 1라운드 너무 쉽게 내준 감이 없지 않아 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쿠마는 사실 가만히서 어떻게 보면 쿠마의 작게. 쿠마는 게임은요. 허무합니다. 허무해. 네. 이겨 너무하고 저도 너무하고. 오우로 바꿨네요. 그리고. 캐릭을 바꿨군요. 네. 서브 캐릭을. 자. 오고네요. 네. 자, 근데 오고. 자. 서로 약간 서로 쉽게 이기는. 네. 1대1. 자, 근데 제가 알기로는 글쎄요, 이게. 자, 하단 들어가고요. 자,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때려주고 있고요. 콤보 들어갑니다. 하단. 네. 우고는 사실 등치 큰 캐릭이기 때문에. 자, 때려주고 있고요. 중단. 네. 자, 여기서 스톱을 잠깐, 네.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아, 저 지금 스타트 버튼 누르는 게 저희 운영진이죠? 저한테도 네. 빨리 안 돼서. 네. 자, 일단은. 자. 들어가고요. 사실 저희도 지금 좀 헷갈리는 게 이게 트릭을 바꾸는 규정이 저희가 지금 예, 헷갈려서 지금 운영진이랑 연락을 해야 돼가지고 약간 말이 멈춘 게 있거든요. 네. 그래서 좀 죄송하게 생각을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윤맹수가 5번을 골랐는데 자 이렇게 되면 지금 지우선수가 이기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문제는 없습니다만 네 일단은 뭐 게임은 예. 진행이 되고 이게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지금 윤맹수가 이기더라도 이게 지금 무효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자 이게 가능한데 이게 졌을 경우로 이제 명제가 되어 있는지 이겼는지가 이제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절대 그 부분은 네. 밖에서 네. 예, 확인을 해주시고요. 자, 이 경기가 끝나면 자 진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국회는 가능하지만
네. 이긴 선수는 바꿀 수 없는 걸로 저희가 이제 정해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화면이 넘어가고 있고요. 네, 화면 일단 저희 쪽으로 네, 조건부입니다. 네, 넘어왔습니다. 네. 부캐는 일단은 뭐 서브 캐릭은 네. 바꾸는 거 허용이 돼 있는데 그것이 이제 졌을 때만 네, 근데 네, 만약에 저희가 지금 2대2 상태에서 그러니까 흐름이 끊긴 거 선수한테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이 되어지지만 규정도 확실하게 넘어가야 되니까요. 네, 실격은 아니고 저희가 라운드 하나를 손실하게 되는 상황으로 연출을 해줬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는 눈매 선수가 캐릭 5으로 골랐거든요. 근데 그렇죠? 이제 저희가 규정에 부캐를 허용해진다고 했습니다만, 만약에 이겼을 때도 이겼을 때 안 된다라고 만약에 명제가 되어 있지 않다면, 눈매 선수가 바꾼 거는 사실은 이 룰상에서는 허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지금 상황에서 2대2에서 바로 시작이 그냥, 네, 그래서 3개가 되는 거고요. 한 라운드를 이기면 이제, 네, 그냥 그 사람이 세트를 가져가게 되는 거고요. 거고요. 그것이 아니었는데 바꿨다면 만약에 그게 규정을 눈매 선수가 이해하지 못했고, 눈매 선수가 만약에 실수를 했던 거라면 어찌 됐든가 라운드 하나를 손실을 대해야 됐기 때문에 지금 2대 2인 상황에서라면 지르산 선수가 승리하게 되는 예 상황이 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게 이제 실수를 하게 된 건 이제 운영하는 이제 대회 측에서 이제 빨리 이제 끊지 못했던 점이 약간 실수라고 할 수 있는 건데 그렇습니다. 또 선수들이 게임을 들어가다 보면 그걸 또 끊을 수가 없는 게 그렇죠. 예. 이게 워낙 실시간으로 빨리빨리 진행이 되다 보니까 네. 그렇다고 뭐 갑자기 철권에서 퍼즐을 할 수도 없고 그렇죠. 예. 그런 점이 좀 있습니다. 일단은 네. 밖에서 확인이 되는 동안에 그렇죠. 잠깐 뭐 상황 설명 드렸고요. 네. 현재 패자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되게 중요한 지면 탈락이에요. 아무래도 제가 선수 출신이기 때문에 이런 룰에 대해서는 네. 그거는 문제가 없나요? 그러면 규정이 이제 문제가 없기 때문에 네. 2대2 동점인 가운데 바로 경기 속행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긴 사람이 이번 세트 가져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정말 좀 웃긴 상황인데 저희 절대 조작이 아닙니다. 2대2까지 되고 경기가 다시 재개가 되는 걸로 진행이 되나요? 네.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규정이? 아, 저희가 화면이 꺼진 상태에서 게임이 끝났나요? 네, 마지막 아. 경기가 그대로 계속 진행이 됐고 네. 지르사미 선수가 3대2로 네. 승리를 했다고 합니다. 그번 세트 그러면 2대0으로 네. 2대2 상황이죠 지금 1대1 스코어 아, 1대1 세트 세트 스코어 1대1이 됐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처음 이제 저희가 이제 리그를 출범하는 거고 네. 이제 규정에 대한 규정이 있었기 때문에 내 선수들을 말리지 못한 거에 대한 사실 책임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다음에는 실수가 없게끔 이제 저희가 이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네, 이제 1대1 동점이 세트 스코어 1대1 동점인 가운데 이제 3세트가 네.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잠시 게임 뭐 마지막 라운드를 보여드리지 못했던 점은 네. 다시 한번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예선 룰이 졌을 때 캐릭을 바꾸게끔 이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사실 그게 맞는 건데 어찌됐든 간에 만약에 문제가 됐다면 눈매 선수한테 문제가 있었던 거였는데 어쨌든 지지선 선수가 승리를 했기 때문에 네, 규정상 아무튼 문제는 없이 네, 문제는 문제 없었다고 합니다. 네. 규정상 문제는 없었고요. 네. 자 이대로 진행이 됩니다. 1대1 동점 세트스코어 1대1 동점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예선들이 보통 본선에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얘기했던 건데요. 자 하단 자 기화 지금 지지선 선수가 이겼다는 것 자체는 상승세라는 네, 거죠. 상승세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 눈배 선수는 어떻게 보면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뭐라 그래야 되지? 그러니까 쿠마를 알고 있다는 그 매너리즘에 빠져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좀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쿠마라도 그러니까 내가 쿠마 유저였기 때문에 같은 쿠마라도 네. 스타일이 다른 거거든요. 그렇죠. 자 오거 사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오거를 꺼낸 거예요. 네. 그런 매너리즘 빠지지 않기 위해서 근데 졌어요. 그리고 네, 근데 졌다는 건 문제. 그리고 왕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흔든다는 걸 눈배 선수가 저보다 잘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파치를 바꾼 거예요. 오파치 조합으로 바꾼 거예요. 오파치 조합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제가 이제 진행 때문에 이제 당황을 했는데 오파치 조합 같은 경우는 특히나 콤보 데미지가 높고요. 벽을 모는 상황이 상당히 뛰어납니다. 등치 크기 때문에 이 친구도 정말 많이 맞아요. 오고는 또 쿠마 다른 종류로 많이 맞습니다. 그렇죠. 네. 제가 물어보치고요. 그리고 이기면 더 좋습니다. 그리고 눈매 선수는 사실 5호로는 진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5호는 사실 검증된 건 아니지만 이 상황에는 특별히 특별하게 전략적으로 들고 나온 카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혹시라도 왕을 치면 진남을 만나게 되면 내가 오늘 5호를 해야지 이 생각을 머릿속에 하고 왔던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자, 네. 그럼 주고요. 철권 원대 5호는 조금 다른 맛이 있습니다. 많이 다르죠. 철권 외모도 달라요. 외모는 조금 색깔도 좀 많이 다르고 조금 네. 좀 비비크림이었다고 해야 되나? 네. 비비크림 발랐죠? 네. 네. 네, 아무튼 자, 레전드 오
바깥으로 바닥으로 이렇게 끝나네요. 1대 동작까지 맞아. 양 선수들이 굉장히 치열한 1세트 2세트 서로 주고받고 라운드 네. 1대 그러니까 주고받고 눈매 선수는 체력적으로는 분명히 위에 있는 걸 잘했어요. 왕이 있는 건 맞아요. 근데 눈매 선수는 왕을 잘하는 선수였거든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럴 때 사실 케이크 바꿈에 안 좋은 여러가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산승대였음에도 네, 불구하고 자 바꾸다가 네 하고요. 그렇죠. 하지 뭐라고 치고요. 한번 끊어주고 좋죠. 자 이거는 앉을 수 있었는데 눈매 선수가 좀 긴장한 게 보이네요. 게임상에서 보입니다. 자, 하지만 딜, 예, 엄청난 데미지를 줄 수가 있어요. 자, 아, 착해 예쁘고요. 프로 하단 빠지고 아, 중단 전단 한방 아, 우리 지르사 네. 자 빠집니다. 뒤로 빠지고요. 눈매 선수가 우울과 선택이 결과론적으로는 아직 먹혀주고 있지 않습니다. 자 지르사 선수가 지금 보면 대처를 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르사 선수한테 안 통했을 때는 뭐라 그럴까요? 지르사 선수가 예상하지 못했던 공격을 줘야 되는데 지금은 이런 상황이라면 그러니까 사실 예선전에서도 지르사 선수가 다른 예선전에서 항상 4강 이상으로 올라왔었거든요. 기복이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5으로 오래 바꾸고 지금 약간 별 재미를 보지 못하는 네. 그런 상황이 계속 연출되고 있어요. 그렇죠. 이제 메인이 집혀치기 때문에 메인을 바꿀 수 없어요. 네. 그러면은 다른 카드를 꺼내들어야 되거든요. 아 이거 오히려 세트 스코어 2대1까지 몰아붙이는 지르삼 선수 방법은 하나가 있습니다. 사실 눈매 선수가 큰 캐릭터는 다 잘 골라요. 오우거 말고 잭이라는 카드도 있긴 있는데 문제 이게 검증이 안 됐다는 거야. 왕으로 다시 들어가자니 딜킬도 안 되고 오우거를 하자니 안 풀리고 잭을 하자니 마지막이 돼. 와 약간 이런 게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오우거로 가나요? 아니면 오우거로 아직 안 보여줬던 목이 아 이게 잘못됐구나 이런 생각을 또 할 수가 있고요. 왕으로 가네요. 왕으로 다시 가네요. 어려운 선택이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쉽지 않은 선택인데 에이. 왕으로 다시 갑니다. 그렇죠. 이제 뭐 여기서 치면은 탈락이기 때문에 그렇죠. 왕으로 가야 돼요. 사실 이 존은 어떻게 보면 이주범 선수가 많이 유력하다 선수들끼리의 평가에서는 네? 조 2위더라도 눈매 이 정도면 갈 거다 그런 생각을 많이들 예상을 했었는데요. 예상이 빗나가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물론 철권 오른다고 계속 말씀드리죠. 레지던 선수 좋아요. 네. 좋아요. 자 여기서 2번 세트 가져가면은 네? 올라가는 최종전에 올라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왕이 저런 왕이 좋아요. 왕이 좋아요. 네. 왕으로 사실 뭐 결과론적이긴 합니다만.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지금은 지켜봐야 돼요. 좋아요. 이건 끝날 것 같네요. 공포질 수가 없다면 아, 좋아요. 네. 선수 왕은 네. 불리하다 불리하다면 자신의 왕은 다르다.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눈매 선수가 실력적으로는 자기가 월등하다고 지금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믿음은 있는데 콤보가 안 들어가니까 콤보에 안 들어간 것 때문에 자신이 말려서 그럼 전략적인 오글 한번 써보자 했는데 그 전략이 실패. 오히려 악수가 되면서 네, 오히려 악수가 돼서요. 네. 상대에게 오히려 힘을 실어주는 그런 결과를 그렇죠. 가져왔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왕으로 한번 이기고 나서 캐릭터 바꾼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안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을 정도로. 이제 와서, 뭐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렇죠. 자, 좋아요. 또 원 투. 자, 이거 가져올게요. 신나네요. 이대죠. 이대호 선수 잘하네요. 왕과 지파츠 조합이 특히나 그냥 쿠마, 그러니까 상대적인 건데요. 쿠마를 잡았을 때 허무할 정도로 이깁니다. 이렇게 보시면 만약에 와 쿠마 상대도 안 되네.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만 반대로 쿠마한테 원사이드하게 넘어가게 되면. 쿠마 뭘 저렇게 쎄? 말도 안 되네. 이런 말이 나올 서로 약간 조합 자체가 둘이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2대0까지 상대를 몰아붙이는 원래 남의 떡이 더 커 보이거든요. 그렇죠. 네. 자 빠지고요. 네. 상단 하단. 자 상단. 그래서 지금 잡았거든요. 그렇죠. 흐름 땄어요. 밟고 또 뛰고 박치기 이어서 하지마 그만 끝났네. 아 이거 어디서 싸워? 이즈모드 다시 가면 야 끝나요. 편안합니다. 지르사 지르사 선수는 3대5로 져주면 안 됩니다. 네 맞아요. 큰 거 한 번 실수해서 이거 큰일 날 뻔했는데 네 그렇죠. 다행히 다음 거 바로 성공하면서 그리고 눈매 선수 입장에서 차라리 여기서 지금 맞힌 게 나아요. 2대1에서 그러니까 2대1까지 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선 라운드 두 개 중에 한 번은 이기든 어쨌든 이겨서 2대2만 만든다면 이기면 그만 아닙니까? 차라리 그게 나아요. 네, 어떻게든 서울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쉽게 나가지 않습니다, 지금. 네. 이번에도 네. 너무 성공했고요. 계속 맞아요. 또. 그러니까 눈매 선수가 지금 갖고 있는 단점은 뭐냐면 움직이다 맞는 겁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맞지 않는 기술이에요. 사실. 차라리 쓸데없는 네. 움직임 가지고 지금. 그러니까 그렇죠. 좋은 움직임을 보여줘야 되는데 쓸데없게끔 지금 보여지는 거죠.
사실 무빙 좋으면 저희가 무빙 좋다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지금 안 좋은 무빙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자, 이번에 실수하면 안 돼요. 눈매 일자에서 실수하면 안 되고요. 공권으로 마무리하겠죠. 어, 찍네요. 아, 좋아요. 예, 아마도 이건 물어봐야 되지만 쿠마이 아닐까. 예, 오토파드라는 기술인데 지금 잘 넣어줬어요.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네. 살아났어요. 네, 표정은 일단 살아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살아있어요. 네. 코가 약간 빨간긴 한데 괜찮아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 선수는 선생의 폭이 가장 적은 선수 중에 하나입니다. 쿠마밖에 없어요. 이 선수는 믿음은 쿠마예요. 쿠마, 오로지 쿠마. 네. 이걸로 가야 되는군요. 쿠마에 의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렇죠. 네, 기도 한번 하고 시작합니다. 아, 네, 마음속으로 아마 기도를 했어요. 네, 눈눈 감. 왕도 기도하고 있네요. 윙 가다 네. 기도하네. 서로 기도하네. 네, 네. 기도하는. 그렇죠. 죄송합니다. 그 노래는 알고 있습니다. 네. 아까 좋은 노래죠. 네. 쿠마. 저 귀여운 모습에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귀엽지만 굉장히 포악한. 포악한. 그분 원래 굉장히 네. 무서워요. 무서워요. 그렇죠. 1의 이동점. 그렇죠. 여기서 이동점 나요. 또 무릎이 들어가는군요. 그러니까. 자. 하단. 살짝 맞았어요. 쿠마 초밥이 초밥 접시가 찍어 하다 안아 보이죠. 파크리처럼 보이죠. 네. 신발은 정말 유명한 상표죠. 굉장히 유명하죠. 네. 구하려고 했는데. 어? 네. 콤보. 자. 와. 나오면서. 잘 때리면 끝납니다. 콤보. 잘 때리면. 아 왜 왜? 아 한방. 아 아쉽네요. 한방. 저스트 기술 노래. 아 여기야. 오히려 본인 끝나게 생겼어요. 이거 끝나요. 본인이 끝나. 브레이크 나서 브레이크. 아 이게 눈매 선수가 저스트 기술을 한번 시도했으면 어땠을까. 아 차라리 좀 모험을 하는 게 어차피 못 끝낼 거면. 네 경기 바로 시작되네요. 아 2라운드 시작됩니다. 숨 좀 쉬게 해주세요. 예. 네 2라운드 그대로 시작돼요. 오늘 처음 보고 그레이트 처음 보고 그레이트. 그레이트. 자, 또 상황인 것 같아요. 끝내야 되는데, 끝내야 되는데. 못 끝내고, 아슬아슬하게. 나 어서 세트 해주세요. 세트 해주세요. 태그, 세트. 아, 바꿨어요. 하지만. 타이머 없죠, 왕. 와, 왕. 원, 투? 원, 투. 어! 헌팅해서. 이거 맞고, 하단. 바꾸고, 바꾸면서 맞고. 또 맞고. 아, 좋아. 여기서.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상당히 중요해졌어요. 눈매? 아, 저 찍어요? 엎으시고. 어쩌죠? 하단 실패? 하단 실패? 하단 성공? 이번에 성공? 중단? 중단 상단 레이지 모드 레이지 중단 잡기! 잡기! 피했어요! 잡기! 피했어요! 네! 자 마지막 한 라운드가 될까? 아니면 세 라운드가 될 것인지 헌팅 말려야 돼요. 헐링 하단, 하단. 네, 말리고요. 하단 자, 하지만 이중구 선수는 항상 이대로 네. 몰린 스코어에서 따라서 붙는 선수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랬었죠? 그랬었는데 많이 맞았어요. 네. 그랬었죠? 네 박아영입니다. 자 덮어 요 바운드 됐고 덮어 아우 중단 하단 아이가 좀 그런가 봐요. 하단 아이가 힘듭니다. 왜냐면 혹시라도 막으면 어떻게 중단 잡기 오 공중 잡기 잘 잡았어 야 공중 중단 잡기 야 마지막에 한 번 더 잡기 실패 야 중 저거는 일본 유저들이 쓰는 그런 기술인데 아직 기회가 자 걷게 눈매 갑니다. 레이지 모드 갑니다. 태그도 못해요. 체력이 없어요. 체력이 없어요. 태그도 못해요. 하나 둘 여기서 끝내야 돼요. 끝낼 수 있을지 브라크 이중봉 이중봉 저 무슨 회사를 거기서 무슨 회사를 네 맞고 왼쪽에 오늘 준비해온 거 마지막에 보여줍니다. 와 정전기 올랐어요. 이거 누가 이길지 정말 진소짝인데 진소짝 못 잡았어요. 팔이 지났어요. 아 말도 안 됩니다. 자 원투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끝난 게 아닙니다. 더 가야 돼요. 이중봉 더 가야 돼요. 더 가야 돼요. 충분히 끝내야 돼요. 자 바꿔 잘 바꿔. 오 왕 띄우고 잘 때리고 중단 진상 벽으로 갑니다. 벽으로 벽에서 투 하단 오토파드 구르기 뒷받침 태그 무릎 박격기 했는데 약간 엇박자 제네이지 모드 이승공이가 왼잡기 잘 풀고요. 밖으로 쳐가고 덮어 덮어 이거 재밌다. 끝나요 진우사 선수가 결국 패자전에서 우여곡절 끝에 살아나면서 최종전 진출합니다. 이제 최종전에서 1세트에서 앞붙었던 배재표 선수와 다시 한번 서력을 해야 돼요. 이제는 아 마지막에 물론 경기는 진삼이겠지만 이중범의 중단잡기 아 이거 하이라이트 편집해야 돼요. 편집해야 됩니다. 이거 무조건 편집해야 돼요. 이중범 선수 내가 왜 5골을 했을까 지금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5골 내가 왜 했지. 만약에 규정이 제 말대로 맞았다면 예선전 규정이었다면 그렇다면 왕을 강제적으로 해서 강제 캐리가 될 뻔했는데 아
하지만 어쨌든 그렇게 한 선택도 본인의 선택이에요. 그렇습니다. 누굴 욕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아, 하지만 괜찮아요. 네. 잘생겼어요. 그렇습니다. 지긴 했습니다만 마지막에 중단잡기에 그 아, 말도 안 돼. 처음 봤습니다. 철권하면서. 처음 봤나요? 예, 그니까 저 중단잡기 사실, 그니까 일본에 사실 저 짐파치나 캐릭은 일본에서 많이 사용하는 캐릭인데. 일본인들이 많이 사용하는. 중단잡기는 앉아있을 때 걸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죠? 지금 보시면 헌팅잡기 할 때가 앉아있는 반대, 판정이었던 거를 알고 마지막에 그 상황에서. 그니까 어떻게, 왜냐면. 그 상황에서. 그 제가 아까 중계할 때 계속 중단잡기를 나갔을 때 저는 왜 할까 그 생각을 했었거든요. 있었던 거야. 이거 하려고. 이걸 노렸던 건데. 이거 안 봐려고 계속 중단잡기 했구나. 이거를 노렸었는데. 아, 예. 아쉽네요. 예, 조금 더 빨리 왔었더라고요. 예, 반대로 말하면 지리산 선수가 너무 잘해줬고. 그렇습니다. 좀 정말 몰릴 수 있는 상황에서도 지리산 선수 침착하게 하면서 어쨌든 서로의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최종전에서 네. 저희 잠시 쉬었다. 잠시 후에 오늘 준비된 마지막 매치예요. 1세트 동의합니다. 배재평 선수 승자전에서 패배한 배재평 선수와 그리고 패자전에서 승리한 지리산 선수 여기서 이기는 선수가 8강 진출하는 거예요. 목표 이심 선수 손잡고 웃으면서 집에 가는 거예요. 네, 그렇죠. 지는 선수는 방금 패배한 눈매 이중모 선수가 울면서 집에 손잡고 가야 돼요. 그렇습니다. 약간 하지만 1경기만큼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당하지 않겠다는 지리산 선수의 지금 뭐랄까 그런 감정이라던가 패턴이 좀 보였어요. 의지 이런 것들이 보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저희 이제 잠시 후에 최종전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테켄 스트라이크 첫 번째 시즌 비조경기 함께하고 계십니다.